동거녀를 살해한 뒤 안매장한 30대 남성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실 며칠 전 전해드렸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합의한 유족이 20년 동안 연을 끊고 지낸 아버지였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주점 도우미로 일하던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안매장한 39살 이모 씨에게 지난 1일 2심 재판부가 최저 형량인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년이 감형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이 이 씨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합의금을 받아간 유족은 20년 동안 피해 여성과 인연을 끊고 지내던 아버지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6살에 집을 나온 피해 여성은 20년 동안 1년에 겨우 한두 번 연락할 정도로 아버지와 왕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아버지는 딸이 숨진 사실을 4년 동안 알지 못했고 경찰에 실종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딸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된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경찰에서 딸이 혼자 잘 사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찰 관계자는 남이나 마찬가지였던 가족이 낸 합의서가 감형 요소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12년 9월 중순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A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인근 밭에 안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